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왠지 모르게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씩 생각나는 빨간 국물. 보글보글보글. 갑자기 머릿속이 온통 그 녀석의 생각으로 뒤덮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내 눈앞에는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끈한 국물에 고기를 싹 뜯어먹고 밥을 딱 말아서 후루룩 잡... 아, 오우, 예스.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비가 내리는 날에 나는 지금 우울한 내 감성과 함께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왔다. JJTV 구독 플리즈. 아, 비가 내리면 감성에 젖어드는 나약한 인간이여. 일단 뼈다귀 해장국 집에 왔으면 항아리부터 탐색을 해야 한다. 쌈장 좋았어. 하지만 내가 찾고 있는 건 네가 아니야. 어디 한번 다른 놈을 열어볼까?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빛이 나는구만. 이 반짝거리는 들깨가루의 자태. 예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겠구만.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해볼까? 김치는 적당하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고 석박지 하나, 둘.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는 거지. 아무튼 쌈장, 수저, 그릇, 소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내 눈앞으로 다가온다. 맛있게 드세요. 오우, 예스, 바리 타임. 이 얼마나 꿈꿔왔던 장면이던가. 뼈다귀 해장국. 아, 냄새 개쩔었다. 일단은 시작 전에 뼈를 하나 건져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뼈다귀 해장국의 맑은 국물 맛을 먼저 본다. 이것이 바로 뼈다귀 해장국에 대한 예의다. 맑은 국물의 맛을 보는 동안 아까 건져놓은 뼈가 조금 식었을 것이다. 만약 식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뼈를 잡는다. 크게 한입 베어물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조그만한 뼈가 딸려나올 때가 있다. 그렇다고 당황하지 말자. 시작하는 맛이 작을수록 뒤에 느껴지는 맛이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법. 자, 그리고 이제 그 감동을 몸소 느껴줄 차례. 존맛탱이구만. 밥이 필요해. 짭짜름하게 간이 배어있는 고기를 입안에 한가득 베어물고 그 고기가 목 뒤로 넘어가기 직전에 밥이 들어간다. 오, 나이스 타이밍. 한 술 더 떠주고. 본격적인 뼈와의 입맞춤을 시작한다. 하얀 밥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거야. 제군들, 준비는 되었는가? 지금부터 우거지 롤링 공깃밥 한 숟가락을 경험해볼 시간이라네. 개맛있어. 이 아름다운 방법을 한 번에 끝낼 순 없지. 한 번 더 갑시다. 첫 번째 뼈다귀를 공깃밥과 함께 즐겨줬다면 두 번째 뼈다귀는 국물에 양보한다.
젓가락으로 채 발라지지 않는 고기는 진한 입맞춤을 통해 뼈에서 분리를 한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세 번째 뼈다귀. 이 녀석이 본방이다. 먼저 고기를 발라놓고 소스를 준비한다. 그리고 아삭아삭한 고추를 준비한다. 이때 무심하게 고추의 끝을 잘라낸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준비를 해뒀으면 손을 빠르게 움직여 고기, 고추, 공깃밥, 3단 콤보를 연속기로 해낸다. 초보자라면 자칫 다음 음식을 먹기 전에 입안에 있던 음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만 연습을 한다면 이렇게 나처럼 여러가지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가 있다. 이 아름다운 빛의 속도와 같은 3단 콤보의 마무리는 역시나 뼈다귀 해장국의 맑은 국물과 함께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발굴 작업. 만약 뼈에 살점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돼지에게 패배한 것이다. 나는 오늘의 승리를 손가락에 키스를 하는 세레모니와 함께 자축을 해본다. 이 의식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도와준다. 이렇게 정신없이 먹다 보면 밥을 국에 말아보지도 못하고 공깃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혼자 식당에 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모! 네. 여기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공깃밥을 하나 더 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건더기가 많은 뼈다귀 해장국을 대하는 또 하나의 예의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뼈를 발라먹느라 답답했던 마음을 한 번에 싹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츠 와구와구 타임. 이렇게 와구와구 밥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지금이다. 클라이막스를 위해 아끼고 아껴두었던 들깨 가루를 소환한다. Shake it, shake it for me. 이제 들깨 가루가 들어간 이 걸쭉한 국물을 인정사정 없이 퍼먹으며 상큼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낀다. 이렇게 개운하게 남은 국물을 원샷 해주면 맛의 끝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이때 남자들은 보통 콧구멍이 순간적으로 커진다. 아님 말고 오늘도 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하였다.